때론 달콤, 때론 씁쓸하기도 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인 돈과 사랑. 영화 돈의 맛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상류층 재벌가를 연기하는 배우들답게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임상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돈의 맛은 개봉 전 제6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화제를 모으고 있죠.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짜 너무 뛸 듯이 기뻐서 임상수 감독한테 지키기 어려운 약속까지 하면서 제가 장하다 임상수 할렐루야 내가 이제 앞으로 무료로 출연할게 다음 작품은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인생을 연기했을 정도로 연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윤여정도 아찔하고 파격적인 노출 연기 때문에 진땀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엔지 없이 가야지 돼요. 아, 그래요? 정말로. 예. 근데 또 거기에 애드립 대사를 임상수 감독이 저한테만 줬어요. 네. 김강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사를 하니까 얘는 기절을 했대요. 아, 좀 당혹스러워. 네네. 얘는 엔지 내야 되나 웃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래, 그렇게 감독님들이 그렇게 못된 데가 있답니다. 그렇군요. 영화 한여에 이어 2회 연속 칸에 초청된 임상수 감독의 남다른 열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영화에서 그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섹스의 맛 그게 꼭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일 텐데 어쨌든 또 그런 욕망이 있는데 화면 속에 조금 조촐하게 마련했으니까 예. 즐겨주십사 하고 돈의 맛은 섹스의 맛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정말 거침없고요. 가식 없고 쿨하고 뭐 속이는 거 없고 그대로 그냥 약으로 따지자면은 직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돈의 맛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맛은 어떨까 한번 솔직한 자기 욕망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맛, 돈의 맛에 중독된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 돈의 맛은 오는 5월 17일 개봉 예정입니다.